8시 정각입니다. 방고선의 출발시 아침 3부 시작합니다. 자, 3부에서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수용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국수 대담 이어갑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의견 주실 분들은요. 휴대전화 우물장자 0944번 50원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유튜브에서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시면서 채팅창에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 함께합니다. 김남국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살고 싶은 도시 안산 단원을 국회의원 김남국입니다. 예, 박수영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수영 의원입니다. 예. 자, 먼저 그 이른바 오세훈 표 방역 이것 좀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서울형 거리 두기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뭐 영업 규제 야간에 좀 완화하겠다. 그래서 지금 뭐 지금 여당이나 정부 당국에서는 뭐 혼선을 줄 수 있다 이런 저 우려의 목소리 들리긴 하는데 어떻게들 보십니까 이거? 먼저 김남국 의원님. 네, 그 저도 이제 어제 지역구에 당구장이랑 음식점, 유흥저 주점을 돌면서 예. 이제 많은 자영업자 분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로 정말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것.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특히나 이제 지난해 말부터 계속해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 많이 해주셨고요. 예. 또 그러면서 이제 이 지금 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그 기준이 조금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지적도 많이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세훈 시장님께서 지적을 하고 계신 여러 가지 방역 기준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너무 이제 희생만을 강요한 거 아니냐 예. 이런 좀 일률적인 방역을 조금 합리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함께 고민해보자라는 취지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좀 우려가 되는 것은 이게 방역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어느 한 곳만 허점이 이렇게 발생을 해도 크게 뚫려서 정말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저희가 지난해부터 많이 봐왔기 때문에 서울과 그 지방과 정부가 방역과 관련되어서는 정말 긴밀하게 협력해서 뭐 오세훈 지방만 서울시만 따로 논다라는 그런 어떤 방역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뭐 차별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도는 알겠지만 좀 정부의 어떤 지침이라든가 방역 기준에 조금 양보하면서 좀 따라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결국에는 지금 해야 될 것은 민생과 방역을 함께 다 잡으면서 또 소상공인들이 어려워하는 부분 그런 부분을 또 합리화하는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수영 의원님. 예. 예, 저 오세훈 시장표 이 방역이 상생 방역이라는 제목입니다. 네, 예. 그동안에 1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지금? 1년 넘게 우리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힘들게 지금 하고 있는데 조금 이 미세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시고 예. 질병청하고 협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서울 S방역안을 만들어서 예. 질병청과 협의하겠다고 했고 외국에서 많이 쓰고 있는 자가진단 키트 이것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지역의 필요에 따라 미세 조정이 필요하다. 질병청은 아무래도 중앙에 앉아있기 때문에 예.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듣지를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를 통해서 국민 대다수가 지금 같은 부동산 정책, 지금 같은 방역 정책 이거에 대해서 사실 반기를 들은 것이기 때문에 새로 당선된 시장이 현실에 맞게, 현장에 맞게 새로운 의견 내는 건 좋고 그것도 독단적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고 질병청과 협의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예. 이런 걸 통해서 미세 조정을 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도와주는 거는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침에 출퇴근 시간에 콩나물시로 버스하고 지하철은 괜찮고 카페에서 다섯 명이 차 마시는 건 안 된다. 이게 과연 맞느냐. 그다음에 뭐 아까 우리 김남국 의원 말씀하신 대로 뭐 PC방, 당구장 이건 저녁에 늦게 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런데 예. 일률적으로 전부 9시나 10시에 닫으라고 하면은 그것도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안을 만들어내고 질병청과 협의해서 서울부터 먼저 선도적으로 하면 다른 시도도 따라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 말씀하셨으니까 두 분 지역구에서도 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보십니까? 저는 뭐 저희가 전문가가 예. 아니기 때문에 예. 이것을 그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거나 또 일부의 의견을 무조건 이제 상생 방역이다라고 하면서 의욕적으로 이렇게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했다가 예. 혹시나 어느 한 곳에 방역이 뚫려가지고 예컨대 지금 오세훈 시장이 이야기한 서울시가 이야기하는 거 보면 뭐 헌팅포차나 이런 곳에
영업시간을 5시부터 12시까지 열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제 뭐 보도된 곳에서도 보겠지만 뭐 200여 명의 남녀가 헌팅하는 그런 어떤 춤추는 곳에서 마스크도 제대로 쓰지 않은 채로 계속 그렇게 모여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방역의 허점이 있는 곳이 여러 군데가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뭐 상생방역이다라고 하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다라고 하면서 자칫 규제를 풀어준 것이 정말 엄청난 그 이렇게 확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또 그것이 거꾸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중소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큰 폐해로 이렇게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방역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저희가 좀 신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저는 생각입니다. 예, 박성희 의원님. 예, 뭐 신중해야 된다는 김남국 의원님 그 말씀에는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질병청과 의논을 하고 협의를 해서 신중히 하겠다는 것이고 신중한 범위 내에서 미세 조정은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서울시가 잘하거나 하면 다른 시도가 다 배우는 게 이게 지방자치의 기본이거든요. 한 군데서 잘해서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면은 다른 지자체가 보고 따라오고 이게 지방자치의 근간입니다. 그걸 굳이 처음부터 안 된다 하고 딱 막을 필요 없이 협의해서 될 부분은 풀어주는 것이 옳다,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이 오세훈표 붙는 게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후보 당시에도 이제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만 공약으로서 이제 서울 이제 부동산 정책이요. 이제 뭐 그 규제 완화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아직도 공시 가격을 다시 들여다보겠다, 재조사해야 된다. 이런 부분 관련해서 또 이제 원희룡 제주지사 또 조은희 서초구청장도 가세를 한 상황입니다. 자, 이거 저 공시 가격 재조사하는 거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건 먼저 박수영 의원님. 예, 저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국민이 문재인 정권의 정책에 대해 심판을 했다고 보는데 특히 부동산 정책, 여기에 대한 불만들이 많았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들이 반기를 들었다 이렇게 보고 선출된 자치단체장이라면 국민들의 뜻을 반영하고 그걸 이행하는 게 본인의 임무입니다. 공시지가 급격하게 인상됐죠. 이번에 뭐 1년 사이에 19.08%, 세종시 같은 경우는 70%까지 인상이 됐습니다. 이게 18개의 다른 세금이나 건보료 같은 거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데 이게 과연 누가 어떤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했나, 이게 응능 원칙에 맞느냐, 뭐 공정 원칙에 맞느냐는 조세 기본 원칙에 맞는지 한번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세훈 시장이 먼저 공시가격 재조사하겠다 한 부분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 중앙정부가 꼬집만 부를 게 아니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이 많더라고요. 듣고 수정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김남국 의원님. 네, 저도 의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제 결국에는 그 좋은 데 산다, 그리고 주택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춘 어떤 그 세금을 낸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어떤 조세 정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시가격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그 로드맵을 그 우리 정부가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놓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조금 이러한 어떤 그 공시 가격을 현실화하는 그 방안을 주택 가격이 안정화하는 시기에 조금 빠르게 써야 되는 것 아닌가. 뭐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한 3, 4년간에 중저가 주택까지 포함해서 서울시의 주택 가격이 굉장히 많이 폭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공시 가격을 높이는 그 공시 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보면 실제로는 아주 체감하기 어렵게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식으로 했지만 주택가격이 폭등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느끼는 국민들의 그 체감률은 굉장히 커졌고 그 부담은 상당히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고민하고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서 이제 박재훈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게 단순하게 뭐 여러 가지 공제나 이런 것들을 넣긴 했지만 결국에는 재산세라든가 종부세가 누진 체계로 이렇게 그 부과된다, 세금이 부과된다라는 것도 조금 저희가 놓친 부분이 아닌가, 그런 것들도 생각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공시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보유세 부담, 주택에 대한 어떤 부담을 높여서 다주택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뭐 좀 그쪽으로 안 하겠다라고 하는 뭐 정부의 생각은 충분히 읽히지만 그러나 1주택자라든가
아니면은 한 주택을 가지고 오래 살고 있는 장기주택 보유자에 대한 그런 어떤 부담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세심하게 챙겨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예, 세금이 이제 올라서 뭐 부담되는 건 뭐 김남국 의원님 말씀하신 건 맞는 얘기고, 집값이 올랐으니까 세금도 좀 더 내야 된다 하는 부분도 맞는데, 집값 오른 게 이 본인들이 1가구 1주택 가진 사람들이 투기를 해서 집값을 올린 게 아니거든요. 국민들 불만은 거기서 시작된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25번이나 부동산 정책을 썼는데 그 와중에 지난 한 1년 동안 집값이 급격하게 오른 거거든요. 만일 그렇다면 공시지가나 세율을 좀 조정을 해서 국민들이 응능 부담의 원칙, 부담할 수 있는 만큼 부담하게 해야지 무작정기에 로드맵 있다고 막 올려서 90% 쫓아가, 여기 실거래가의 90%를 쫓아가겠다고 너무 급하게 간 데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 시장이 이제 서울 새로운 시장이 이제 이런 뭐 정부의 정책과 좀 약간 결을 달리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방역 이제 사실은 이거를 뭐 새로운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서울시의회 기본적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있고요. 자, 그래서 아무래도 오 시장이 국민의힘 당에 뭐 협조 요청을도 했고요. 어떻게 박 의원님 뭐 이런 어떤 기본적인 환경적인 한계를 잘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는 게 또 이제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큰 일 같습니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 시장이 지금 제기하고 있는 몇 가지 과제들이 민생 과제들입니다. 예. 부동산도 그렇고 또 코로나도 그렇고 이 민생 과제들이기 때문에 제가 희망키로는 이 선거로 표출된 국민의 마음을 서울시의회가 아무리 다수당, 절대 다수당이지만 선거로 표출된 국민의 마음을 읽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읽지 않고 무조건 반대당, 다른 당의 시장이 있다고 오 시장의 정책에 대해서 반대만 하게 되면 이거는 뭐 반성하고 자성하겠다고 한 게 아니고 그대로 마이웨이를 가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당이 협조 요청을 했고 당에서도 공시지가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 명확한 답변을 얻어야 되는데 이런 명확한 답변은 시장보다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더 잘 답을 구할 수가 있고 질문도 할 수가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제가 당연히 오 시장하고 힘을 모아서 민생과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의회 의원님들도 민생과제인 만큼 무조건 반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당연히 그 서울시 의회의 여러 시의원들도 오세훈 시장이 하려고 하는 정책을 당이 다르다고 뭐 무조건 반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이제 거꾸로 오세훈 시장님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차별화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정책 기조를 이어온 것들을 획획 이렇게 바꿔버리면 시작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반응하는 데 정말 그 정책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당장 가장 큰 게 부동산 정책인데 재개발, 재건축 오세훈 시장 풀겠다라고 해버리니까 당장에 지금 저쪽에 뭐 재개발하는 아파트들 몇 억씩, 4, 5억씩 뭐 많이는 13억까지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는 어떤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오세훈 서울시장님께서도 본인이 가진 어떤 정치 철학이라든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공약들을 실현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정부의 정책 기조를 마음대로 바꾸거나 아니면 엇박자를 냈을 때에는 그게 일선에서는 현장의 혼란으로 또 그리고 민생 폐해로 이렇게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와 함께 논의하고 또 많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또 민생 문제 어떻게 실제 해결할 수 있는지 함께 조금 면밀하게 신중하게 좀 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최근에 청와대 국민청원에요. 좀 특이한 청원 같습니다. 그 이제 TBS 교통방송 이제 진행하시는 김어준 씨에 대해서 뭐 퇴출하라 뭐 이런 요청, 국민청원 10만 명 이상이 동의를 했습니다 보니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까 이거? 먼저 저 김남규 의원님. 이제 아마도 이제 좀 선거 기간에 네. 오세훈 그 시장이 아픈 주제를 이야기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생태탕 의혹과 관련되어서 이제 주로 이제 뭐 메이저 언론사들이나 종편 방송사들에서 뉴스에서 그런 어떤 인터뷰를 좀 다루지 않았었는데 김어준 뉴스공장에서
내곡동 땅 의혹이라든지 아니면 오세훈 시장의 거짓말 의혹 논란 이런 부분에 좀 집중적으로 인터뷰도 하고 오세훈 시장의 거짓말을 파헤치는 어떤 그런 노력을 하다 보니까 아마 조금 그런 부분을 불편하게 아프게 좀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언론의 자유가 보장될 때에 건강하게 비판하고 여러 정치권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비판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이 가진 어떤 예산 편성권으로 개입을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권력을 가진 정치 권력자가 여기에 대해서 막 힘을 압력을 넣거나 힘을 넣게 돼버리면 결국에는 언론이 망가져버리게 됩니다. 저희가 뭐 잘 아시다시피 MBC라든가 지금 저희가 방송하고 있는 YTN도 그러한 어떤 정치적 중립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아서 심지어는 파업도 하고 노조가 수년 동안 아주 갈라져서 싸우는 어떤 그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치 권력들이 다소 자기들에게 비판적인 어떤 목소리를 내는 언론이다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퇴출해야 된다 아니면은 뭘 뉴스나 보도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은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러한 부분을 그 법률가인 오세훈 시장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시정에 집중하시고 오히려 이러한 TBS나 집어준 방송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지켜주시라고 믿고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의나 이러한 부분에서 충분히 규제할 수 있기 때문에 독립된 기구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성현 의원님. 예, 이게 언론의 자유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TBS가 원래 언론 자유, 뭐 선거방송, 정치방송하라고 만들어진 방송이 아닙니다. 원래 이 TBS는 교통방송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디어재단 TBS의 사업도 1번이 방송을 통한 교통정보 제공입니다. 그래서 교통정보 제공하면 될 거를 거기에 끼어들어가지고 자꾸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데 이 김어준 씨의 발언이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다는 것은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0만 명 이상 청원이 올라갔겠죠. 그러면 내용에 관여는 하지 않더라도 예산을 주고 있는 서울시에서는 당연히 예산을 깎는다든지 예산이 한 1년에 400억 가까이 서울시 예산에 들어갑니다. 서울시민이 낸 세금입니다. 그런데 편향된 방송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요. 계속적으로 그런 정치적인 발언하고 싶으면은 본인이 원래 하시던 그 개인 방송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로 돌아가시면 되지. 나라 돈 받으면서 편향적인 얘기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 공영 방송 아닙니까? 그럼 세금 낸 만큼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본연을 방송을 해야죠. 예. 보니까 지금 방금 전에 또 밖에서 PD가 좀 보니까 청원이 20만 넘었다고 하네요. 보니까요. 그러면 이제 청원에서 예. 답변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죠? 네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저 김원웅 광복회장이요. 이 기념식 행사에서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멱살을 잡혔네요, 보니까요. 아무래도 이제 이분의 발언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김 회장 발언 좀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먼저 김남규 의원님. 네, 이제 광복회가 결국에는 이제 저희, 이제 항상 정치인들 회장이 갔을 때 이제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요. 과거에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청와대 정무수석을 했던 분이 또 회장으로 가가지고 자격 논란 있고 또 광복회를 관변단체로 전락시켜가지고 실제 광복회가 해야 될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논란이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었는데요. 이번에 논란도 약간은 그런 차원이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 또 항상 저희가 보게 되면 왜 이런 어떤 단체의 정치인들 회장이 이렇게 꼭 가려고 하는지 여야 간에 이런 부분은 서로 간에 또 함께 좀 반성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상을 주거나 이런 거 할 때 또 뭐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 이제 상을 줘서 항상 또 논란이 되고 그게 이제 정치인들이 또 보게 되면 국민의힘 회장일 때는 국민의힘 정치인들한테만 막 상을 주고 또 저희 뭐 더불어민주당 또 출신의 뭐 회장이 되면 또 그쪽 출신한테만 또 막 뭐 상을 주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자꾸만 그 광복회가 뭐 여야 이렇게 진보 보수로 이렇게 갈라져서 싸우는데 사실은 이 독립유공자를 챙기고 이런 부분을 생각하는 사업을 하는데 여야 진보 보수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저희 정치권이 이러한 어떤 단체를 좀 정치적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고 정치적 논란으로부터 조금 더 독립시켜 주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여야가 이런 것은 함께 좀 고민할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박수영 의원님. 예, 이번에 이제 늑사를 잡으신 김인용 그 의원님, 이분은 조부께서 할아버지께서 임시의정원 의장을 지내신 분이고요. 예. 당헌 김봉준이라는 분인데 7명 모두 가족들이 독립운동을 한 애국지사 출신입니다. 그 기념식장에 임시의정원 태극기가 걸려 있었는데 이것도 그 우리 김봉준 당헌 김봉준 선생께서 직접 제작하신 그런 태극기에 걸려 있었습니다. 이미 우리 김원웅 회장은요, 그때 광복 기념식 행사뿐만 아니라 작년에 그 광복절 75년 기념식에서도 이미 심한 발언을 했고 회원들의 신뢰를 잃었거든요. 회원들의 신뢰를 잃은 회장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스스로 용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 광복회라고 하는 숭고한 모임을 자꾸 정치적으로 끌고 가고 현대사를 왜곡하고 계신데 자기 개인의 역사인식에 따라서 마음대로 발언하고 마음대로 운영하려면은 이 나라 돈 쓰는 공적인 조직에 가면 안 됩니다. 자기가 개인 유튜브 방송 만들어서 얘기하면 되고 신문에 기고하면 되는 것이지 나라 돈 받는 곳에 회장이라고 가가지고 회원들의 신뢰도 못 받고 역사를 잡히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뭐 김원우 회장 용퇴하는 것이 광복회를 위해서 도움이 되고 우리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도 크게 도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용퇴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그 추미애 전 장관에게 이제 그 뭐 최저 영상이 수여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물론 이제 친일 재산을 국가 기속하는 데 노력했다. 뭐 이제 이런 게 이제 수상자 천정 배경인 건데 이거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김남국 의원님, 어떤 얘기죠? 이게 뭐 예. 논란이 되는 게 아니라 논란이 된다고 막 언론에서 보도하니까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요. 예. 그 추미애 보통 이제 법무부 장관이나 이런 경우 친일 재산 환수나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보이는 그런 장관들이 많지가 않았는데 예.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일제 후작자계를 받은 뭐 친일파 이해승의 땅을 환수하려는 노력 등을 하는 등 굉장히 지인 기간에 광복회에서 하고자 하는 중요한 사업들에 힘을 실어주고. 많은 역할을 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뭐 김원웅 회장이 추미애 장관에게 상조라라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상벌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그 후보자로 추천이 된 사람들을 평가를 해서 추미애 장관이 했던 여러 가지 친일파 재산 환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평가해서 수상자로 선정을 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막 그 논란을 일부러 만들어서 그러한 어떤 잘한 일까지 깎아내리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보이고요. 친일파 소유 재산을 국가 기속으로 기여한 공로를 오히려 저희가 칭찬하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잘한 일은 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최재형 기념사업회라는 게 있습니다. 독립운동가 최재형 기념사업회가 있고 예. 그 후손들이 계시거든요. 후손들 전부 반대를 하고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형 선생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광복회가 최재형상 만든 이후에 첫 번째는 김상현 의원, 두 번째는 유인태 사무총장, 세 번째가 이제 추미애 장관을 줬거든요. 전부 민주당 출신 정치인들한테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광복회가 정치인들한테 준 거는 극히 잘못된 일이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독립유공자들 위해서 일하는 분들 많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 격려해 줘야지 그때 뭐 현직 장관한테 이런 거 주고 이렇게 하는 게 뭐 그렇게 그 의미 있는 일인가. 애초에 광복회가 잘못한 일이라 생각하고요.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도 광복회가 주겠다고 해도 본인이 거절을 했었어야죠. 현직 장관 정치인한테 주는 게 좋으냐. 내가 은퇴하고 나서 정말 광복회를 위해서 독립유공자를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할 테니 그때 잘하고 하면 그때 상을 달라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상을 만들어서 유족들과 후손들과 기념사업회 전부 반대하는데 정치를만 딱딱 찍어 골라서 하는 것은 정말 광복회답지 못한 결정을 김원웅 그 회장이 내린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이것도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하지 말고 진짜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드려야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요 이제 그 여야 모두 이제 뭐 당 그 조직 정비하고 있고 이제 새 지도부 이제 선출하는 상황인데 뭐 양당 다 보면 뭐 이제 특히 초선 의원들 중심으로 쇄신 혁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분께서는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런 쇄신, 혁신 이뤄야 한다 보시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이제 여당 예. 김남규 의원님. 네, 결국에는 예. 이번 그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은 먹고 사는 문제, 민생을 챙겨달라라는 그 목소리가 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동산 집값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많은 국민들의 분노가 있으셨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많은 자영업자, 중소소상공인들 어렵다라고 호소하는데 거기에 뭐 저희 정부가 기민하게 대응한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생과 관련된 부분, 민생을 해결하기 위한 개혁 입법 과제를 좀 더 충실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그냥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예. 정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예. 현장에서 느끼실 수 있도록 작은 것들부터 큰 것까지, 큰 정책까지 챙겨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당장은 지금 손실보상제와 관련되어서 중소소상공인 분들이 많이 이런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라고 네. 있기 때문에 네. 야당의 협력을 구해서 꼭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박승희 의원님. 예. 예, 우리 당이 뭐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지만은 우리 당의 승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의 패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당도 빨리 혁신을 하고 새로운 임무를 내고 새로운 정치 운영 방식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또 미래 비전을 제시하지 않으면 다음 선거 자신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초선들이 중심이 되어서 당의 인물도 바꾸고 정책도 바꾸고 운영하는 방식도 바꾸고자 합니다. 그게 국민들한테 어필해서 다음 대선도 우리 당이 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분 오늘 국수토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